2019년 함께해줄 다이어리 모두 구입하고 계시죠? 짜잔! 퀄리티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다이어리 좋잖아요. 오래오래 보관하고 쓸 수 있고요. 동물들을 해치지 않고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조셉앤 스테이시의 백록이에요. 오늘 영상은 조셉앤 스테이시의 후원으로 만들어졌고요. 광고비는 그린피스에 기부하겠습니다. 제가 백록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써놓은 내용, 그리고 제가 기록하는 것들 공유해드리면서 조금 더 알차게 새해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뜻깊게 환경보호를 위해 조금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조셉앤 스테이시, 그리고 항상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요. 백록은 올해 5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영상 마지막 이벤트 참고해주시면 6분께 무료로 백록 선물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글에서 구매 링크 찾아주시고요. 한 해를 정리하고 2019년을 계획하기에 정말 퍼펙트한 12월입니다. 요즘 날씨도 정말 그냥 연말 날씨죠? 2019년에는 많은 여러분들께서 명상일지, 그리고 셀프 관찰일지 적어보시면서요. 나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진짜 행복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는 부분에서는요. 업무, 인간관계, 내면의 발전, 자기개발,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 등등에서 내가 잘한 것, 그리고 조금 개선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정리해보시고, 물론 감사 저널 이미 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요, 2018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하염없이 많이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감사하는 에너지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2019년을 계획하면서는요, 올해의 제목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 친해지는 2019, 자기 사랑 실천의 2019, 일은 줄이고 많이 노는 2019, 건강한 생활 습관 3가지 달성, 이런 식으로 한 해의 타이틀을 정해놓고 그 테마에 따라서 내 삶을 계획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새해 도전 목표 아이디어 15가지 참고하셔서 그 중에 몇 가지는 꼭 이루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혜의 파워를 최고조로 상승시키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자색을 골랐습니다. 제품 소개랑 같이 제가 적어놓은 것들 몇 가지 소소하게 공유해드릴게요. 일단 백록은 이렇게 스트랩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가방 안에서 벌어질 일은 없죠. 제본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요. 기록하는데 진짜 수월하겠죠? 첫 구성으로 2018년, 19년, 20년을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18년 내가 어떤 것들 이루었고 어떤 것들에 참 감사함을 느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시고요. 2019년에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 올해의 테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는 부분은 내가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도전장 페이지에서는 내가 도전하고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월록입니다. 미니멀하고 베이직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스케줄을 정리하는데 이 공간을 쓰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스케줄이 있는 날은 색연필로 이 박스 표시를 해두어요. 워크숍이나 세미나로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날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두고요. 영상 업로드하는 날은 보라색으로 옆에 따로 적어둡니다. 보라색은 업로드, 하늘색은 이동, 이렇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내 한 달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글씨를 써두는 것보다. 그러니까 색깔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록을 살펴보면요, 세로로 길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명상일지와 더불어서 자기관찰일지를 함께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윗부분에는 명상일지, 아래는 관찰일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일지에는 내가 몇 시부터 몇 분 동안 명상을 했고, 어떤 것들을 느꼈고, 어떤 걸 경험했고, 집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했는지, 혹은 아무것도 안 듣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셀프 관찰일지를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게 에고의 목소리였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가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감정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매일매일 작성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일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늘 감사에 충만해 있지만 유난히 감사한 것이 한 번씩 생각나면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둬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다운되면 열어볼 수 있죠. 그리고 마인드풀 TV를 위한 컨텐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어요. 체크박스 만들어서 완료한 것은 체크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죠. 그리고 2019년 워크샵 레코드 따로 만들어 두었고요. 비전보드, 저는 참 지금 원하는 게 많지가 않죠? 그래도 제가 꿈꾸는 거 이렇게 작게 붙여놓고요. 2019년에 해볼 만한 랜덤한 아이디어들 이런저런 것들 모아서 한자리에 써놓고요. 또 2019년에 읽어갈 책 목록들 적을 수 있도록 또 페이지 마련해두고 내 머릿속에 무언가 떠오를 때마다 적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섹션 만들어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더 좋은 건요, 가름끈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는 월록, 하나는 일록 표시해두고 편안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구매 링크 아래 설명글에서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 12월 23일까지요. 아래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6분 추첨해서 100록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색상은 랜덤입니다. 댓글에 꼭 제가 연락드릴 수 있는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시고요. 명상일지나 셀프 관찰일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쁘게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실제로 내가 어떤 것에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내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까지 하고 있는지 깨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정적인 걸 굳이 글로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장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면 정확히 기록을 해두시고요. 그걸로 인해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게 과연 내 내면의 울림일지 아니면 에고의 목소리일지 구분도 해보시고, 나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내 패턴이잖아요? 그 패턴을 만들어낸 에고가 처음 시작된 것, 그 뿌리 찾아서 치유도 해보시고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내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네? 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셀프 관찰일지 일주일, 한 달만 써보셔도요. 내가 나를 되게 몰랐구나 하면서 정말 제3자처럼 나를 조금씩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친구 이야기는 차분하게 들어주면서 당장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명상일지 관찰일지 꼭 써보시고 2019년 한 해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어떤 것들 꿈꾸고 있는지, 어떤 것들 이루고 싶은지, 내 사업 혹은 내 업무, 자기개발 계획은 어떤지 충분히 플래닝 하시고 2019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이어리 이렇게 쓴다, 노트 기록 이렇게 한다 아래에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 주시는 뜻깊은 2018년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함께 커플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 밴드 인스타 유튜브에서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스처럼 사세요.